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LG엔솔 SDI입니다. 오늘 뭐두 종목 다 그냥 또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, 뭐 다른 종목들은 오늘 음봉 있게 나왔습니다. 음봉 좀 나왔고, 대체적으로 좀 조정의 흐름.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. 오늘 강세를 보인 업종이 이제 반도체랑, 그 다음에 바이오. 뭐 테마 쪽을 보면은 가장 강했던 건 어쨌든 원전이었고, 반도체는 이제 코스피를 지탱해주고, 바이오는 코스닥을 막아주고, 뭐 물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보긴 했지만, 뭐 HLB나 삼천당이나 그 밑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좀 강세를 보여줬죠.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1대1 구도였고요. 다시 한번 지수를 뭔가 좀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거나 끌어올려주거나 할 때, 그럴 때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닥, 코스피를 둘다 이제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는 구도. 네,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. 이차전지는 이제 이 구도랑 반대 패턴 나올 때, 얘네들이 쉴 때. 지금 내일이면은 또 이제 CPI 경계심이 한껏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죠. 내일까지는 좀 쉬는 모드. 최근에 흐름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이렇게 쉬어가는 조정의 움직임. 뭐 강할 것 같진 않아요. 오늘 발표 이틀 전인데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이나 현물 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. LG엔솔이 오늘 좀 버틴 거는 약간 좀 지수를 조금 더 견조하게 하기 위한 그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. 오늘 위쪽으로 시도를 해줬는데 저항 라인 넘어가지는 못했고요. 확실히 좀 저항을 넘어가려면 업종 강세가 명확하게 나와준다거나, 이게 업종이 강한 흐름이 아니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죠.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다 내려가는 흐름이었고, 걔네들은 전날에 이제 양봉을 좀 크게 뽑았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크게 영향이 없긴 하거든요. SDI도 뭐 오늘 움직임 자체가 크지가 않죠. 네, 크지 않고 지금 시장이 코스피는 어제도 좀 버티긴 했는데, 오늘도 그냥 저냥 막아주는, 코스닥은 오늘 좀 쉬는.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연기금의 매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긴 합니다. LG엔솔은 연기금까지 오늘 양매수입니다. 외국인 매수가 조금 약했고, 다만 이제 키움 매수 매도 비율이 거의 2대1이기 때문에 오늘은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지만, 이거는 윗꼬리를 이제 양봉으로 좀 채워나가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오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LG엔솔은 전통적으로 외국인과 연기금만 들어와도 우리가 양매수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, 지금은 지금 올려나가기 위한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다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실적이 뭐 숫자로 찍히는 거는 막 그렇게 뭐 좋았다라고 보기 힘들지만, 제가 전날 이야기 드렸던 대로 YOY보다는 이제 QOQ,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. 그리고 LG엔솔은 지난 분기 실적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오늘 뭐 IRA 제외하면은 뭐 적자나 마찬가지다 했는데, 뭐 그것 때문에 미국 간 거잖아요. 그쵸? 예, 미국의 공장을 떼거지로 지은 이유가 IRA 보조금 받으려고 간 거니까, 뭐 보조금을 통해서 적자를 메꾸면은 보릿고개 넘기는 데또 도움이 되고 그런 거죠. 여기에서 매출이 조금 더 증가 추세가 된다, 영업이익이 좀더 올라온다, 뭐라고 하면은, 그러면은 뭐 사실 주가가 좀더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그런 실적은 아니었다. 이제 7만 원 구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. 넘어올 때가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때랑은 좀 그래도 패턴이 좀 다릅니다. 기대감 주고 밑으로 꼬라박았는데, 지금은 위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만 좀 넘어가주면, 내일 시가를 36만 5천 원 정도에만 좀 띄워놔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또 돌아왔기 때문에 좀 돌파해주는 흐름에 대한 확률이 좀더 올라가고 있다. SDI 여전히 지금 여기거든요. 여기에 막히고 있는 거라 SDI도 이제 다음 양봉 하나를 뽑아줘야 됩니다. 지금 주가 움직임 자체는 오늘 두 종목이 다른데, 현재 그두 종목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나 포지션은 똑같아요. 다 저항 라인 여기 딱 붙어가지고 못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LG엔솔도 마찬가지고. 지금 LG엔솔은 첫 번째 저항 라인을 넘어온 상태에서 두 번째 저항 라인을 넘기는 구간인 거. 그 차이만 있는 거고, SDI는 이제 첫 번째 저항 라인이니까. 뭐둘다 넘어가 주면은
위쪽으로 또 가격폭이 열립니다. SDI는 여기만 넘어가면 41만 원까지는 가격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LG엔솔은 여기 넘어가면은 38만 원, 9만 원, 요 전고점 다시 한번 요 앞구간에 요 전고점까지는 가격이 열리니까 뭐 여기 넘어가는 것만 한번 기다려 보면 되겠죠.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무료 종목 늘 남겨 드립니다. 요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 SDI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무료 종목 같이 또 일주일 동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단기 종목도 같이 매매하시고 또 기존에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 지금은 대응하기에 좀 편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